오는 5일 대한민국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우주로 향하는데요.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다누리 축소 모형부터 다누리가 우주로 향하는 여정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달 탐사 특별전이 문을 열었습니다. 김태욱 기자입니다. 오는 5일 국내 첫 달 탐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에 맞춰 마련된 특별전. 양쪽으로 활짝 편 날개부터 6가지 탑재체가 달려있는 위치 표시까지 다누리를 3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모형이 단연 인기입니다. 국내 5개 연구기관이 개발한 관측 장비와 미국 나사의 연구 음영지역 카메라 등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탄도형 달전위 궤도 등 달을 향한 여정이 상세하게 전시됐습니다. 우리나라가 최초로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과학, 6가지 장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에서 특별전을 전시했습니다.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가 입었던 우주복과 아폴로 17호가 가져온 실제 월석을 비롯해 눈으로 달 표면을 보고 인공 월면토를 만져본 아이들은 달과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갑니다. 늘 거실에서 보던 달인데 이렇게 와서 달을 관측해보니까 뭔가 좀 더 신기하고 재밌고 달에 가보고 싶어요. 오는 10월 3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달 탐사 특별전에서는 우주 공간에 있는 다누리가 실제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